네, 오늘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인사드립니다.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 이제 시범 경기를 앞둔 마지막 연습 경기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배팅 오더 살펴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세터의 정은원과 이원석입니다. 클린업 트리오 하주석, 노시환, 김인환 선수고요. 김태현, 노수광, 장지승, 이해창 선수가 아래를 바치겠고 오늘의 선발 투수 한화 이글스의 토종 에이스 김민우 투수입니다. 1989년생이고요. 193cm의 신장, 113kg의 몸무게. 션 놀린의 1구 피치만 상당히 좀 표정에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3구 몸 4구 다른 차이점을 보여줬습니다. 5구 변화구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국내 무대 첫 번째 아웃 카운트 정은원 선수 탈삼진으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마운드에서 타자를 세워놓고 던져보는 피칭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구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쪽으로 선상 쪽으로 이동 우익수 처리합니다. 포수 밑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5번 타자를 상대하겠습니다. 공격 이어가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3구 루킹 스트라이크 143. 테이블 세터의 김도영과 고종욱입니다. 클린업 트리오 소크라테스 최영우 지명 타자 김석환이고요. 윤도현과 류지혁 김민식과 이창진이 아래를 바치겠고 마운드에 김민우 선발 투수. 투투에서 툭 갖다 냈습니다. 왼쪽에 안타입니다. 단타가 아니라 장타 코스로 이어질 듯 고종욱이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우선 2루 2루타 션 놀린 김태현 아익수로 선발 출전했던 김태현은 오늘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소크라테스 쪽입니다. 성큼성큼 편안하게 또 높이고 있군요. 사고 할 것 같은데요. 투앤투 변화구 선택 1루수 쪽 땅볼입니다. 김석환이 잡아서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투아웃 두 개를 만들어냈고 장지승 8번 타자를 상대 성관대학교 출신의 장지승 선수 잡아당긴 타구 라인 드라이브 성 타구 좌익수 처리합니다. 전상현 투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전상현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온 것 같고요. 느린 공을 뿌려봤습니다. 놀린 선수가 던졌던 공. 예, 투수조로서 같이 캠프 훈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상현 선수는 선수인데 매사에도 좀 그런 편인가요? 바깥쪽 꽂힙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오, 심수창 어제 전상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도 그랬어요. 중견수 쪽입니다.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소크라테스. 첫 등판 치고는 김도영 선수의 타구인데요. 왼쪽으로 크게 뻗습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을 직접 때립니다.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는 김도영 1번 타자 두 번째 타석만에 좌측 담장을 때리는 2루타를 신고합니다. 올 시즌 잡아당겼습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김도영 3루에서 멈추지 않고 홈을 향해 홈 송구가 비교적 좋았는데 중간 커트 당했고요. 김도영이 홈을 밟습니다. 고종욱의 적시타 기아 타이거즈의 선취점입니다. 이렇게 또 선수들의 이야기를 대신 좀 전해주기도 하고 네. 주자 스타트 2루 이해창 던집니다. 먼저 들어가고 있는 고종욱 용한이 유형의 선수들이에요. 소크라테스의 타구도 좋습니다. 2루 도루 이후에 3루 돌아서 홈을 향하는 고종욱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적시타 오늘 팬들에게 기아 타이거즈의 어떤 전체적인 경기 능력 향상의 모습을 인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스코어 2대0. 김윤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중장거리과 호흡을 맞추게 되는 윤중현 투수 다시 유리한 카운트 스윙 스트라이크 다리 해줬으면 좋겠네요. 김태 중현 형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들은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스트라이크 2에서 맞죠. 아, 재밌는 거 많죠. 네. 다시 한번 좋은 코스에 꽂힙니다. 루킹 삼진 김태현을 돌려 세웁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몸쪽 낮게 떨어지는 공인데요. 낫아웃 상황 노수광 이렇게 아웃되면서 한화이글스의 잔루는 3루와 2루였습니다. 윤중현 투수 좀 흔들렸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즐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런 모습을 좀 즐겨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매번 볼 때마다 경기 운영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잘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잡아당깁니다. 시프트? 시프트가 걸렸고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잘했다고 기대를 받고 와서 굉장히 관중분들이 많았을 때 던지는 거를 좀 좋아해서. 예. 유지혁 선수가 좋은 쪽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우중간 쪽을 완벽히 갈랐습니다. 2루 멈추지 않고 3루로 향합니다. 유격수 릴레이 3루 송구 3루 노시환의 포구 유지혁의 발이 약간 느렸습니다.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이번 연습 경기의 시작을 저랑 함께 했는데 장정석 단장 오늘 또 초대 해설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마운드에 반가운 선수입니다. 장현식 선수가 광주에서 처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또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서재현 코치와 함께 공유합니다. 팀이 사실 하위권에 있을 때 어떤 본인의 맡은 역할과 팀이 상위 기대게끔 하는 선수들이 많이들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게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안정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쪽으로 갸TV를 통해서 중계를 봤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중계 화면 자체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경기 2-1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됐고요. 이제는 저희는 시범 경기로 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김종국 감독을 필두로 해서 선수단은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팬분들을 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선수들도 부상도 많이 없는 가운데 이 캠프 그리고 연습 경기까지 잘 마쳤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이제 시범 경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컨디션 조절을 잘 한다고 하면 올 시즌 아마 정말 팬분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재밌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